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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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야, 호중 씨는 여기서 야,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이쪽으로 이제 예. 야, 이쪽으로 오시죠. 예. 야, 이렇게 만나는구나. 어. 향수 냄새가 내가 좋아하는 향이네. 아, 아주 뭐 향수 냄새. 예. 아, 굉장히 또 네. 어느 정도 이게 또 좀 일이 잘 되고 있다라는 네. 걸 네. 아, 향수 냄새를 통해서 확 알 수가 있네요. 향수 냄새가 아, 예. 아, 그리고 아주 그 의상이 네. 아, 앉으세요. 아, 멋있습니다. 아, 의상이 굉장히 좀 야, 깔끔하네. 아, 깔끔하네. 어, 요즘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게 의상에 나타나네요. 예. 김호중 씨입니다. 김호중 씨입니다. 아,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바로티 김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우리 투바로티. 네. 야, 진짜 뭐 엄청납니다, 인기가. 하루하루가요. 네, 꿈만 같은 하루고. 행복하다라는 기분밖에 안 들고요. 아, 생각밖에 없고. 아, 얼마 전에 그 저 예. 사람 좋다 제가 봤는데 네, 봤어요, 봤어요. 호중 씨도 나오셨었잖아요. 예. 아, 호중 씨가 또 이렇게 집을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이게 좀 축하 일. 아, 축하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사실 근데 제일 그 유키즈 언더랑이 나오면 이제 제일 걱정이 네? 언더 블럭. 네? 언더 블럭. 아, 언더 블럭. 괜찮아, 괜찮아. 네. 아, 락을 원래 재밌었어요. 아니 뭐 유키즈 온더라인. 온더라인. 네. 괜찮아. 온더락이라고. 예, 온더락. 나오면서 제일 걱정됐던 부분 뭐예요? 하나가 그 의자를 제가 과연 잘 앉을 수 있을까. 어, 뭐 지금 잘 안 앉는데요. 괜찮은 거예요? 네. 네. 원래 여기 햇님이 잘 보여야 돼. 근데 잘 왔어요. 어, 여기 앉다 보니까 SNS에 어릴 때 TV에 나왔던 거 돌아다니는 거 알아요? 예. 와, 저 아,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 그 동네에서 축구해가지고 아, 네. 상품 맞추는 거에. 똑같더라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그 TV에 나올 분은 와. 어딘가 그런 게 있더라고. 광고에도 김호중이 있었다고 네. 보고. 네. 그게 어디서 짜는지 몰라도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또 어떻게 그렇게 다 찾아내신 건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그게 신기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 하면서. 네. 어, 사실 그 세호 형님은 제가 20살 때 처음 뵀었어요. 아 그래요? 어디서 네. 봤어요? 저희 친척 형님이. SBS 공채 개그맨이시거든요. 어? 이광득. 네, 광득이 맞아요, 맞아요. 저 후배. 네, 그때 뵙고 이제 세호 형님이 지금 너무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타가 되어 계시다 보니까 참, 옆에서 보면서 저는 엄청 뿌듯했었거든요. 되게 조세호라는 사람이 되게 멋있고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어릴 때 제가 뵀으니까 스타가 그런 얘기라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 네. 호중 씨가 훨씬 잘 돼 있는 거 같은데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절대 그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옛날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니 일단 저 호중 씨에 네. 대해서 좀 잠깐 좀 아, 얘기를 드리자면 진짜. 인생 자체가 호중 씨도 이게 또 한편의 영화예요 아 그럼요 이게 영화화된 이야기 아시죠? 한석규 씨와 예. 이재훈 씨의 예, 영화죠 파파로티 맞아 파파로티 원래 가수 김범수 선배님을 네. 엄청 좋아했었어요. 중학교 당시에. 네, 네, 네. CD 매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가수 뭐 앨범 차트 1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곡이 성악곡이었고 또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어요. 아,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 나도 이 사람처럼 노래하고 싶다라는 이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혹시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어떤 노래였습니까? 그 네순도르만한 아, 곡인데요. 네순, 조금만 한번. 네. 디레과노테 트라몬타테 스텔레 트라몬타테 스텔레 알랄바 빈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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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체 아, 이 노래구나! 아마 한 번씩. 이 노래, 예, 알죠, 알죠, 알죠. 이거 그 당시에도, 아, 이 노래구나! 이거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되게 네, 많이 나왔던 노래예요. 이
노래 비하인드가 네. 성악가 분들도 네. 이 노래를 소화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아~ 맞죠? 아~ 아닙니까? 네. 조세. 아니, 어디서 또 예, 끝난다. 어디서 또 아니 끝난다기보다는 도전하기 힘든. 네 맞습니다. 예, 그 빈처럼. 아~ 아니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듣고 이제 성악의 길로 좀 접어 예, 드시게 된 거예요. 몇 개월 이제 이렇게 뭐 공부하고 이제 예술 고등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꿈을 이룬 것 같고. 사실 저는 인문계를 나왔지만 약간 네. 예고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고를 진학을 못했지만 예고하면 왠지 모르게 가고 싶은. 전 그래서 예전에 그 예고하고 미팅을 굉장히 많이 제 친구하고 바랬는데 잘 안 해 안 하더라고. 이게 성사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네.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로망이 있었던지라 네. 너무 좋았는데 등록금도 뭐 보통 학교들보다 조금 비쌌고 레슨도 저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갈 수 있었는데 친구들은 보니까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면은 좀 예체능을 하기가 좀 힘들구나라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져 버리게 되고 근데 그러다가 그 우연찮게 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네, 받고 김천예술고등학교에 있는 뭐 서수용 교사라고 하는데 한번 만나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선생님 저는 이제 노래 안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처음 전화는 끊었어요. 끊는데 저도 며칠간 이렇게 자꾸 그 선생님의 생각이 그, 나죠, 예, 목소리가. 생각도 예. 나고 내 마지막 한 풀이는 좀 이 선생님 앞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래를 불렀죠.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때는 그 별은 빛나건만이라는 또 아리아가 있거든요. 그거 조금 또 한 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 노래와 토크가 네, 그렇습니다. 네. You kiss on the line. 네. 오 돌치 바치 와 옆에서 들으니까 진짜 와 쪼롱쪼롱 자네는 합격일세 바로 얘기하지 않나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더니 넌 노래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다 걸 수 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가슴속에 진짜 굉장히 큰 종이 땡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고 노래를 원 없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고 또 그 학교에서 졸업까지 하게 됐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노래하는 이유도 저희 은사님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SBS 스타킹에 고교생 파바로티로 저 이거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한참 많이 네.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연승. 예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내숨도르마 아까 전해드린 네. 내숨도르마를 학교 정기연주회 때 부르는 걸 또 찍으셨었어요. 캠코더로. 그래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 올려주셨고 그게 화제가 돼서? 예. 그게 화제가 돼서 연락이 왔군요. 예. 스타킹에 출연하게 되어서 대통령 그 인재상도 받았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뭐 좋은 대학교에도 입학을 하게 되었고 아, 입학도 또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유학까지 예, 어, 어디 유학을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에 잠깐씩 있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는 뭔가 좀 일이 굉장히 잘 풀렸을 것 같은데요? 아, 한국에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벌써 이제 뭐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잊혀져 있던 시간이었었고 한국에서 이렇게 성악가들이 참 무대에 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뭐 한 달에 진짜 한두 개 있거나 그러면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음악만 하고 싶은데 그 음악만 할 수 없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 욕심인 거고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제 머릿속에 제일 힘들게 했던 거는 이번 년도 똑같겠지 똑같은 톱니바퀴가 돌아갈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혼자 걸어다니면서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골목길이나 이런 데 사람 많이 사는 데에서는 못하죠. 왜냐면 혼나니까 막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들 왜 쌩쌩 달리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 가면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노래할 수 있으니까
노래도 부르고 계속 버티고 버티고 언젠간 해뜰 날 오겠지, 언젠간 해뜰 날 오겠지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고, 유명한 가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막 폭죽도 터뜨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노래할 때.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간 저런 시간이 찾아오겠지, 같이 나도 노래를 내 노래를 따라 불러주는, 함께 울 수도 있고 함께 웃을 수도 있는 그런 진짜 가수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아니 사실 지금 그 현재 공식 팬카페 회원 수가 3만 9천 분이세요. 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 저희 세이호 팬카페가 있거든요. 세이호. 세이호. 몇 분이십니까 세이호? 네, 한 1,700분 정도가. 아, 예. 네. 아니, 그분들도 뭐. 그 중에서 좀... 150분 정도만 좀 활발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세요. 예, 예.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아, 와, 3만 9천 분. 소속사에 지금 뭐 전국에서 선물이 굉장히 지금 뭐 쇄도를 한대요. 아, 네. 지금 뭐 어떤 선물들이 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얼마 전에 업소용 냉장고를 두 대를 샀습니다. 회사에서. 왜요? 왜요? 전국 8도의 김치가 8도의 김치가 진짜 최고예요. 아, 예, 예. 이야. 그 어디 멀리 안 가도 김치로 여행을 갈 수 있거든요. 전라도 칸 따로 있고, 네. 경상도 칸, 제주도, 충청도 다 이렇게 다 뭐 있어서. 아, 냉장고 칸에 다 그 지역별로. 예. 기가 막힌다. 정말. 세상의 김치는 다 있습니다. 뭐 물김치, 나박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고돌백이. 어, 고돌백이 다 있어요. 이야. 홍삼 뭐 이런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말뼈, 그리고 굼벵이. 말뼈요? 예, 삼삼. 산삼이요? 네. 어쩐지 얼굴빛이. 네. 요즘 아 좋으시더라고. 네. 네. 진짜 대단들 하시네요. 정말 네. 대단들 하세요. 혹시 뭐 아주 기억에 남는 분이 없습니까? 다 기억에 남겠지만 팬분 중에. 그렇게 속옷하고 양말을 보내는 분이 계세요. 속옷하고 양말이요? 왜요? 제 몸을 보면 딱 그 속옷 사이즈가 딱 측정이 되시나요? 아니 근데, 아니, 정확하게 맞추게 계시면 이 사실 딱 보시고 그 사이즈 맞추는 게 힘들거든요. 쉽지 않은데. 근데 너무나도 정확한데. 아, 그래요? 제가 딱 예. 라지는 조금 약간 타이트하실 것 같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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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오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예. 미디엄 입습니다. 예. 알아요? 미디엄 입습니다. 예. 알아요? 인생을 돌아갈 수 있다면 네. 나에게 내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직접 한번 네. 호중이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호중아 하시면서. 호중아, 지금은 힘들고 울고 싶고 매일매일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널 인정해주고 널 사랑해주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자. 호중아 화이팅! 호중이가 물어보네요. 언제까지 참으면 되냐고. 좀 긴 시간을 참아야 된다. 네. 긴 시간이지만 그래도 네. 참아야 되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 돼. 아, 그냥 참으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앞으로 또 호중 씨가 좀 이루고 싶은 건 뭐가 있나요? 몇 년 전에 이제 최백호생 그런 콘서트 공연 장소에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웬 여성분께서 이제 최백호생님에게 어렸을 적에는 저의 아버지의 가수셨는데 지금 이제 제 가수가 되어 계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최백호 선생님께. 그 최백호 선생님처럼 나중에 음악을 그만두는 날까지 그냥 김호중을 생각하면 아, 저 사람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지라고 불리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진성 선배님 네. 그 저기 성대모사를 네. 어 맞아요. 아, 저는 잘 못하. 아니 근데 당연히 잘하시는데. 아니 잘하시더라고. 재밌던데. 아니 좀 호중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들보라고 호중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들보라고 말할 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우리 호중이 같은 경우에는 호중이 네. 같은 경우에는 아, 네. 잘하네요. 아, 그래요? 네, 재밌습니다. 아, 저기 안동역에서 좀 됩니까? 안동. 바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야, 근데 성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트로트를 또 잘하실까? 참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저기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호중 씨 노래를 한 곡 좀 부탁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첫 그 예선전 때 불렀던 곡이 태클을 걸지 말거든요. 아, 태클을 걸지 말거든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빈빈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아이헤이헤이 숙전 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아, 태클을 걸지만 한번 좀 들어봤는데 아... 한 곡만 더 우중 씨에게 한번 좀 괜찮을까요?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는 그 성악곡 중에 한 곡인데 진짜? 그 카루소라는 곡을 아... 위더베를 말하고지 어떻게 아세요? 제가 뭐 아, 너무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먼저 마이크? 네. 아 저는 온솔레미요. 온솔레미요? 네. 마나디솔레미 금리가 네 개네. 금리가 네 개. 마나디 솔레 기우베. 금리가 네 개네. 금리가 네 개. 금리가 네 개. 금리가 네 개. 금리가 네. 보겠습니다. 카루소. 정말 잘한다. 야 여기 약간 이 분위기가 와 유럽이야 유럽 지금. 와 근데 소리가 이 노래 한 곡으로 지금 여기 유럽 되네. 네. 아 너무 멋있어요. 네. 성악이 진짜 매력 있어요. 아 진짜 뭐 한번 도전은 또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 되겠네요 성악에. 네. 뭘요? 네. 아, 리바로트 해가지고 또 한번. 리바로트. 네, 리바로트 해서. 금리가 네 개. 스텝 바 스텝. 어 이제 한번 좀 퀴즈를 네. 한번 예 네.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유키즈? 좋아요. 좋아요. 자 문제를 바로 드릴게요. 네. 천상의 목소리라 불리는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무대 공포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공연 전 긴장되는 마음에 항상 이 말을 한 후에 무대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다음 중 파바로티가 공연 전 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난 세계 최고야. 2번 이 무대가 마지막이야. 3번 죽으러 간다. 4번 오늘도 승리하리라. 4번 오늘도 승리하리라. 왜 4번 같으세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파바로티의 음악을 듣고 그냥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죽으러 간다도 아닌 것 같지만 어 그래요? 죽으러 간다도 아닌 것 같지만 어 그래요? 그래도 오늘도 승리하리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4번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죽으러 갔다. 아~ 진짜요? 뭐 아쉽습니다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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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저희가 이제 뭐 자기 백에서 자. 아, 네. 네. 하나 골라 주시죠. 뭐 하나 고르면 되나요? 자, 우리 조셉이 좀 뽑아 주세요. 자, 이거. 아, 그래요? 좋은 거 하나 주겠습니다. 우리 뭐 아, 제일 기대. 최신 휴대폰. 아, 그리고 지금 이사 갔으니까 좀 더 큰 TV가 나와야 돼요. TV. 자. 금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집 이사 갔다고 했잖아요. 네. 인테리어. 뭐예요? 박다리 쿠션. 아니에요. 애써 표현을 해보려고 했던 게. 아 이거 저 우리 어르신들께서 끔찍하다고. 예. 아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너무 정면하게 많이 타 있어가지고 이분 많이 타가지고. 아 많이 타가지고.